안녕하세요. 어제는 백합밭에 부직포를 벗겼어요. 가을에 멀칭을 할때 왕겨로 해도 되고 낙엽도 되고 부직포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부직포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겨울 동안에 풀이 나지 않아요. 이 꽃들은 지난해 피었던 백합의 일부분입니다. 백합은 가을에 옮겨 심는데요. 흙은 물 빠짐이 좋아야 구근이 덜 무르고요. 구근을 깊게 묻어야 뿌리가 굵어지고요. 조금 얕게 묻으면 자구가 많이 생긴답니다. 깊이는 구근에 두세 배 정도 깊게 심으면 되고요. 심을 때 밑거름을 하고요. 토양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다 심고 난 뒤에 물을 주고 부직포로 덮어주면 됩니다. 가을에 덮어두었던 이 부직포를 어제 걷었답니다. 새싹들이 노랗게 빛을 못 봐서 올라오고 있어요. 풀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여기도 새싹이 많이 났지요. 여기도 한번 벗겨 볼게요. 여기는 지난해 가을에 새로 심은 곳이랍니다. 부직포를 덮지 않은 곳에는 풀이 많이 났어요. 역시 부직포 덮은 곳에는 풀이 나지 않았습니다. 백합이 클 때까지 풀이 나지 않게 씨앗 발화 억제제를 살살 뿌려 주었어요. 풀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은 남용하지 마시고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그냥 두면 풀에 묻혀서 꽃도 피우지 못하니까요. 백합을 무리지어 심어야 관리가 쉽답니다. 백합도 한 곳에 오래 두면 망해버린답니다. 3년에 한번 정도 옮겨 심는 게 좋아요. 지난 가을에 핀 국화인데요. 화분 하나가 이렇게 크게 피었어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난 뒤에 새순을 하나씩 떼어서 꽂아 두었더니 뿌리가 잘 내렸어요. 그래서 화분에 옮겨 심어 놓았답니다. 이 국화를 백합이 지고 나면 백합 사이사이에 국화 화분을 놓을 계획입니다. 양산의 정령자님께서 보내주신 미니 구근아이리스입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입니다. 아직 다 피지 않았네요. 구근아이리스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인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별 꽃은 밤에 보면 밤하늘의 별 같답니다.